에어팟 맥스 있고요. 여기는 제 핸드폰인데 이 처음에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우선 에어팟 맥스를 케이스에서 빼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핸드폰을 언락하면 이렇게 바로 옆에다 놓으면 뭐 세팅 가서 환경 설정 가가지고서는 이거를 뭐 연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Connect iPhone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한국어로 나오겠죠? 뭐 아이폰에 연결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옆에다 대시면 바로 이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이 Hold 버튼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커넥팅이 됩니다. 그 iOS 14.3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이게 아마 무슨 뭐였지? 애플 피트니스인가? 그거랑 이 에어팟 맥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안 하셨으면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를 14.3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이거를 연결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 기능이 추가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맥북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iOS 빅셀 그게 나왔는데 아직은 버그가 많다고 업데이트를 좀 기다리라네요.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업데이트를 하면 맥북이랑 이게 연결이 되는지 동기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제가 맥북이랑 연결을 시도했을 때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며칠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한 1시간? 2시간 정도 귀에 끼고서는 일을 하니까 조금 귀에 땀이 차더라고요. 뭐 모든 헤드폰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닥터드레 썼을 때도 느꼈던 게 장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으면 많이 귀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땀이 찬다는 거 느껴졌는데 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사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전혀 텍 쪽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그 의자 손잡이 같잖아요. 뭔가 여기에다가 활을 올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 이게 조금만 더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예뻤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만들어서 그 머리 위에 잘 지지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많이 길었죠? 이거 제 손톱이에요. 곧 제가 어떻게 손톱이랑 손톱 바디를 길렀는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홀리데이 연장 영상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일주일간 휴가라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타이핑을 많이 해서 폴리젤로 길게 연장하려면 휴가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연휴 되면 바로 폴리젤 연장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